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이에요. 오늘은 점점 이게 좀 변해가고 있어요. 오늘은 처음에 내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기억도 안 나, 사실은. 오늘은 대전에 왔습니다. 제가 그토록 오고 싶었던 곳 중 한 곳이었는데 계속 시간이 안 나서 자꾸 딜레이 되다가 오늘 이렇게 딱 날을 잡고 왔는데요. 사실은 1박 2일을 오고 싶었는데 1박 2일도 좀 제가 지금 당장 시간이 어려워서 당일치기라도 하자. 너무 가고 싶다.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곳 중 한 곳이지 않은가 해서 당일치기로라도 왔습니다. 아침 일찍 왔는데 차가 좀 막혀가지고 현재 시각 12시 20분 대전에 지금 막 도착을 했고, 당일치기여서 뭘 먹으면, 뭘 보여드리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알찰까를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많이 알아보고 서치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 루트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만족하셨다면 꼭 댓글로 오늘 루트 괜찮았다, 당일치기 치곤 너무 알찼다 라는 글을 꼭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 음식은 태평소 국밥. 지금 이 빈속을 따뜻한 국물로 좀 든든하게 채우면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국밥집을 먼저 선택을 했는데, 이 국밥집이 시청자분들이 정말 많이 추천해 주셨어요. 제일 많았던 곳 중 한 곳이었어요. 돈가스랑 국밥 그리고 칼국수, 이렇게 세 개가 제일 많이 있었는데, 뭐 돈가스야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추천을 많이 해주셨다 쳐도 칼국수랑 국밥은 정말 많았다.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신나게 한번 달려가볼게요. 제가 대전을 언제 갔었지? 진짜 간지 오래됐었던 것 같거든. 그때는 제가 되게 매콤한 닭볶음탕을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성심당 소보루빵을, 티소를 오지게 또 맛있게 먹었죠. 그래서 오늘도 역시 티소 본점 가서 아주 기똥차게 먹어보려고요. 아, 나 너무 설레. 나 진짜 나 튀긴 소보루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따뜻할 때 먹으면 진짜 미치거든. 어쨌든 가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입니다. 태평소 국밥 유성점, 유성점으로 가라고들 하셔가지고 여기로 왔어요. 저희는 소국밥 하나에 소머리 실크 마스크입니다. 이게 소국밥 딱 기본. 되게 맑은 국이거든요. 어, 밥이 안에 말아져 있어요. 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오, 되게 맑은 묵국 같으려나? 모르겠어요. 이거 완전 성물이가 좋아하는 비주얼 아님? 술안주 아님? 이게 바로 선물의 수육. 수육이 뭔가 내가 생각한 수육은 이렇게 접시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얘는 이렇게 뭔가 국물에 좀 이렇게 끓여져서 나와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국물 먼저 먹어볼게요. 되게 깔끔한데 짭짤한. 맛있다. 내가 아는 묵국에서 좀 더 감칠맛이 많이 추가됐어. 간이 생각보다 조금 짭짤한 편이신긴 한데 막 엄청 심하진 않은 것 같아. 수육은 어떻게 먹어야 되는겨? 이게 무슨 부위인지는 모르는겨? 그냥 먹어보겠습니다. 나 이렇게 뭔가 국물에 자작하게 돼 있는 수육은 처음 먹어봐. 너무 맛있다. 쌈 싸먹고 싶다. 뭔가 해장하기 딱 좋겠다, 그지? 봐요, 여기다가 김치를 올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아시죠? 저는 깍두기보다 배추김치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왜요? 11번. 그냥 깍두기보다 배추김치를 더 좋아해. 배추가 더 좋아. 근데 물론 텃밭기는 좋아해. 빈속에 먹기 딱 좋다, 그지? 성우가 무 먹어봐, 무. 무 너무 맛있어. 나 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알지? 무 푹 익으면 짭짤해지는 거. 여기는 국물은 다른 건가? 조금 다르네. 여기는 건 후추 맛이 강하게 느껴져.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국밥집 오면 해장하러 왔는데 해장돼서 여기서 또 술 한잔 하고 온다. 맞아. 이 껍데기? 이 부분 되게 쫀득쫀득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토렴국밥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 응, 왜냐면 이 아예 같이 어우러져서 나오는 거잖아.
한두 번 계속 넣었다 뺐다 국물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그 찐득한기를 빼고 맑은 그 육수를 유지하게끔 해주는 거잖아. 그래 난 토렴국밥 좋아해. 안 말아 먹거든요. 나 원래 밥 안 말아 먹어. 나 순댓국밥 시키면 밥 따로 고기 따로 국물 따로 먹거든. 이렇게 집 자체에서 주는 이런 거는 이유가 있겠지 싶어서 굳이 그런 거 없는 것 같아. 이게 19,500원이에요. 가격 어떤 것 같아요? 싼데요? 오 진짜? 어떤 기준으로 싼 거야? 안주 기준. 아 술안주 기준? 그렇게 술안주로는 되게 가격이 나쁘지 않다. 이거 시키고 소주 계속 먹으면 되잖아. 어디? 국밥도 8,000원이면 딱 그냥 기본 가격 하는 것 같아. 여기는 젊은 친구들보다는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할 맛이야. 낙관. 나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제가 젓가락질을 고쳤잖아요. 근데 저 진짜 이제 그때 했던 젓가락질이 잘 기억이 안 나. 이거 진짜 이제 어려워. 오히려 이게 더 어려워. 어떻게 이렇게 몇십 년을 살았나 몰라. 이거 우설이다. 안 먹. 먹어봐. 작은 거야. 이거 큰 거보다는 작은 거야. 먹어봐. 진짜 맛있어. 맛도 하나도 안 나. 맛이 안 나는데 왜 먹어? 아니 비린 그런 게 없고 식감이 장난 아니야. 많이 먹어서. 저 우설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일단 생긴 게 되게 생각이 상상이 가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조금만. 근데 그냥 고기 맛이긴 하네. 근데 왠지 모르게 자꾸 상상 때문에 잘 이렇게 손이 안 가. 우설은. 난 이렇게 지역 여행을 하거나 이렇게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올 땐 그 지역에만 있는 이런 곳을 너무 좋아해. 오롯이 여기서만 즐겼어. 물론 택배가 된다고 쓰긴 하지만 이건 여기 가서 먹어야 어디잖아. 그치? 로컬 푸드? 나 진짜 그런 거 좋아. 그래서 내가 해외여행 갈 때도 거기만에서 먹을 수 있는 걸 꼭 찾아먹는 것 같아. 경험해지 못한 것에 경험하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더 힐링을 안 찾는 것 같아. 힐링 여행을 안 찾는 것 같아. 체험하고 그걸 경험하고 싶어. 여러분 다 먹고 나왔는데요. 여기 옆에 이 거리가 너무 예쁘거든요. 이 나무들이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앞에 이렇게 다 붉긋붉긋해졌어요. 어머 너무 예뻐. 저는 이번 가을이 되게 늦게 오는 느낌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진짜 지금 빈속에 먹기 너무 좋은 든든한 한 끼였고 근데 그 소고기가 따뜻하면 되게 질길 수 있는 그 장조림 소고기 알죠? 근데 그게 전혀 질기지 않고 너무 부드럽게 잘 씹혀서 소화도 잘 될 것 같고 심지어 수육도 쫀득쫀득하니 너무 맛있고 그래서 추천해 주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덕분에 정말 맛있게 먹었고 이것은 그냥 스타트일 뿐. 일단 대전에서 어떤 수상을 1위한 빵집이 있대요. 마들렌과 휘낭시에 구운 과자들이 정말 맛있는 곳인데 거기 추천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마들렌과 휘낭시에를 먼저 사고 음료가 있다면 음료도 좀 먹으면서 좀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많이 돼요. 그리고 이제 성심당은 너무 이제 갈 수 있는 곳이니까 조금 마지막에 가서 우르르르 살 생각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입니다. 몽심. 여기가 학교 근처예요. 대학생분들이 되게 많은 곳에 위치해 있네요. 한번 가서 먹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카페가 있어요? 네, 저희 테이크아웃 전문입니다. 포장만 있어요. 아, 맛있겠다. 뭐 먹어? 몰래 상 먹어? 가장 시그니처는 밀크 마들렌이랑 마들렌 좋아하시면 희망시의 제품들도 많이 찾아주세요. 여기 케이크도 되게 맛있겠다. 네, 라즈베리 딸기잼 케이크나 시그니처 케이크. 그러면 일단 바닐라 마들렌 하나랑요. 이거 하나랑 초코도 하나 주시고요. 눈에 띄는 휘낭시에 이거 하나 주시고 이 솔티 초콜릿도 하나 부탁드릴게요. 와 여기 매장이 되게 예쁘다. 신이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이형제. 어떤 상황이냐면 알아봐주시고 이제 막 같이 얘기를 하다가 자기들이 제 브이로그에 출연하고 매장 분위기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여기 와서 한번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이예요. 뭐 할까요 제가? 오프닝 멘트 있어요? 대전 어. 브이로그 뭐 전화하신 거 있어요? 오프닝 멘트?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막 차에 탔는데 아니 오는 길에 이제 신현주 분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따뜻한 소금빵도 이렇게 받고 그리고 아까 온 그 몽신빵집에서 직원분들이 같이 몇 개 좀 더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셨어요. 감사하게도 심지어 커피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셨답니다. 정말 제가 결제하겠다 그래도 절대로 안 해주시더라고요. 글도 예쁘게 써주셨어요. 맞아요. 이거 그 말도 너무 예쁜 게 아름다우세요라고 또 어떻게 또 높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감사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진짜 감사합니다. 저는 이걸 바라고 간 게 아니었는데 정말 번창하시길 바라며 이게 안에 카페가 없고 테이크아웃만 되는 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집에 갈 때 먹고 올라가는 길에 차 안에서 먹도록 하고 저희는 지금 바로 성심당으로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성심당 빵을 먹고 그리고 저녁 먹고 이걸 디저트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요. 성심당 짱 크지? 왔어요.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구만. 여기가 아닌가 봐. 그게 아닌데? 내가 기억하는 거 막 트윈분적으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하나씩 하나씩 막. 어? 정관으로 가야 되나 보다. 이거 신관인가 봐. 가보자. 여기서는 케이크류들만 파나 봐요. 이건가? 야 뭐 되게 많이 바뀌었다. 오! 어 근데 이거 같아. 이게 진짜 본점 같지 않아? 얘 이름이 뭔지 알아요? 성심이. 성심이 아닐까? 성심당이니까 성심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본관. 근데 여기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진짜 어릴 때 왔나 봐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이야 종류 봐. 너무 많은 거 봐. 우와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아 이거 먹어야 되는 거 알죠? 이거 카카오 소주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이거 하나하나 나나랑. 와 뒤에도 뭐가 엄청 많네요. 오. 아니 진짜 많이 바뀌었다. 우와 이렇게 만드시는 것도 직접 보여주시네. 그거 좀 먹고 싶긴 하다. 어, 먹어봐. 좋은 선택이야. 내가 빵을 사다니. 야, 근데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한번 먹어, 나 이거. 우후, 옛날에 어디서 먹어본 것 같은데? 이거? 자주 먹었지, 어릴 때. 우와, 우유 고로케 뭐야? 나 우유 고로케 먹어봐야겠다. 자, 여기서 이제 취소. 따뜻해요. 그래서 일단 튀김소보로 하나랑 초코튀소도 하나. 근데 우리 여기 명예의 전당 있는 거는 하나도 사지 않았다? 요거. 그거 하나밖에 안 샀어. 자 여러분 2층에 왔습니다. 2층은 카페여가지고 자리가 넓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오셔서 식사하시기 너무 좋고 여기가 돈가스도 팔고 막 스파게티도 팔고 중심당만의 그 식당이 생겨가지고 아주 많이 발전했네요. 뭔가 많이 변했어요. 자 이렇게 음료는 페퍼민트랑 아아 시켰고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3층들이에요. 우와 맛있겠다. 아 매장에서 먹는 거 진짜 오랜만인데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엄청 바삭바삭하지? 완전 뜨거울 때 먹으면 더 맛있긴 한데 좀 식긴 했다. 그래서 오히려 바삭바삭한 게 더 느껴지는 그럴 수도 있어. 살짝 식어가지고 이게 배달이나 이렇게 서울에서 먹으면 바삭바삭한 느낌이 아니라 조금 눅눅하단 말이야. 난 너무 부러워. 대전 사시는 분들 이거 그냥 막 먹을 수 있잖아. 겉은 진짜 바삭바삭한데 안은 되게 부드럽단 말이에요. 단팥도 너무 딱 적당히 잘 자라고. 이게 이제 제가 아는 사람들 배달시켜주고 싶어가지고 알아보니까 택배빵이 있어요. 이 택배빵은 이제 KTX 특송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알았거든요. 근데 결국엔 KTX까지 제가 가야 되던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집까지 오는 게 아니지. 그랬을 때 배달되는 빵들은 취소는 없어. 그래서 좀 아쉽네. 취소를 배달시켜주고 싶은데 어쩜 이렇게 오랜만에 먹어도 맛이 변함없이 맛있을까? 빵 모으기가 잘라나던데 메론빵이에요. 메론 색이야. 메론크림이 들어있나 봐요. 먹어볼게요. 메론빵. 나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 붕어빵 반죽 안 익은 맛. 구우면 이제 붕어빵 되는 그 반죽. 크림스럽지 않고 되게 밀가루 반죽 물에 섞어서 질척
바삭거리는 그런 커스터드 크림을 좀 질게 만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딱 먹자마자 메론향 나는 그런 반죽 느낌 나가지고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한 거고 맛이 없진 않아요. 되게 독특해. 제가 여태 먹어본 메론빵 중에 제일 연하고 크림이 제일 신박해요. 내가 먹었던 메론빵은 위에는 메론빵 위에 소보루 같은 게 되게 메론향이 엄청 가득 느껴지는 거라면 얘는 위에도 메론향이 나고 안에도 크림도 엄청 메론향이 나는데 이 색깔과 다르게 생각보다 연한 그런 느낌. 자, 그 다음은 이거 명예 전당에 있었던 친구거든요. 선심순 크림빵, 우유크림으로 만든 크림빵. 자, 이야! 뭐야? 와, 되게 우유의 그 고소한 맛보다 옛날에 엄마 아빠랑 카라멜 땅콩이랑 누각 캔디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그 누각 캔디를 크림화 시킨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우유 커스터드 크림인데 그 커스터드의 계란 향은 없는 빵.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단팥빵, 슈크림빵 그런 딱 기본 그런 빵 맛. 맛있어요, 맛있어요. 오히려 살짝 더 차갑게 먹거나 얼려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 내가 생각하는 우유 크림이 너무 달라서 먹어보기 잘한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다음 우유 고로케. 이게 우유 고로케인데 저는 크림 고로케를 상상을 못했거든요. 뭔가 항상 소는 만두소와 그 김치소, 카레 고로케 막 이런 거 많이 들어도, 감자 고로케 이런 거 많이 들어도 크림을 안에다가 넣고 튀긴다? 뜨거운데 크림이 안 녹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우유 크림 고로케를 사봤거든요. 나는 근데 겉에 고로케 돼 있는 거 처음 봤어. 이거 시리얼. 여러분 기대하세요. 되게 푸딩스러운데? 아, 진짜 기대돼. 이거 무슨 맛일까? 응? 여러분 이건 엄청 호불호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시리얼이 주는 이 바삭함과 빵은 정말 맛있거든요. 잘 어울려지고 식감도 되게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에 크림이 우유튀김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만한 그 식감이에요. 우유에 설탕을 넣어서 푸딩 한천 가루 넣고 좀 푸딩이 되기 직전까지를 굳힌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이 반죽에 넣어서 튀긴 그런 느낌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살짝 좀 코는 아닌 느낌, 조금 이질감이 느껴진달까. 조금 뭔가 고로케 속 안에 우유 푸딩이 들어있는 느낌? 근데 안에 바닐라 빈이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검정색 그런 게 사실 고로케여서 고로케만의 기름향과 이런 겉에서 주는 이 향과 바삭함, 식감 이런 것 때문에 바닐라에 대한 향스러운 거는 사실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겉에 있는 것들이 더 강해서 반들반들 초코 소라빵. 이상하게 이렇게 옛날에 자주 먹었던, 어렸을 때 먹었던 빵들을 보면 막 미쳐 막 흥분해 막 이렇게 먹을까요? 이렇게 먹을까요? 아니면 한 입 먼저 드셔보시겠어요? 우와! 뭐 크림 많은 거 봐! 와, 여기는 근데 크림이 다 맛이 다 다르다. 얘는요 헤이즐넛 초코 커스터드 크림이에요. 되게 견과류가 갈려져 있는 흡사 페레로쉐 커스터드 크림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빵이랑 헤이즐넛 초코 크림이 처음 느껴보는 그런 초코 소라빵 느낌이어서 되게 신선하게 다가오거든요. 오, 페레로쉐나 누텔라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좋아하시겠는데? 와, 무조건 커피 찾게 되는 맛. 저는 개인적으로 누텔라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너무 달아서. 내가 단 걸 되게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과하게 달아. 그냥 설탕 이런 느낌이야. 이게 싫다가 아니라 자주는 난 못 먹을 것 같은 나한테는 개인적으로. 저는 초코 티소를 처음 먹어봐요. 여러분들 드셔보셨어요? 드디어 먹어본다 내가 너를. 와, 나 너무 설레. 여기는 진짜 튀김 소보루 빵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여기 티소송이 있어. 엄마도 튀김 소보루, 아빠도 튀김 소보루, 우리 가족 오늘 또 모두 송심당으로 튀김 소보루. 근데 잘 부른 것 같아요.
비슷하네. 신이송도 만들면 좋겠다. 오늘도 신이 유튜브 엄마도 아빠도 모두 이게 이제 표절. 근데 진짜 나 시청자분들 만나면 자기 딸이랑 보고 있다는 분들도 있고 엄마랑 보고 있다 부모님이랑 보고 있다 하시는 분 되게 많아. 우리가 좀 모두 신이 유튜브 맛있어요. 그냥 튀김 소보를 초콜릿이 묻혀져 있는 건데 밀크가 아니라 살짝 다크 초콜릿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 짭짤한 그런 느낌이 같이 느껴져서. 근데 얘는 바삭함보다는 이 초코에도 중심을 두고 한 거라 바삭함은 원래 기본보다는 좀 덜 바삭한 느낌? 이게 발려져서? 근데 이거는 어린 친구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맛이야. 달고 튀겼고 팥들어있고. 여러분 그때 대전에 제가 몇 년 전에 갔냐면 5년 전이야 5년 전 어머 나 심지어 아까 나 처음에 케이크 부티크 있지? 거기 갔다? 근데 기억을 못하나 봐. 아빠한테 아침에 딱 출발하기 전에 아빠 나 아빠 DSLR 가지고 나갈게 이렇게 딱 가지고 나가버린 거야. 우리 아빠가 사진 촬영하는 걸 진짜 취미 아닌 취미로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저희 집에 진짜 필름 인화가 진짜 정말 나의 역사가 다 담겨있도록 엄청 엄마가 아빠가 막 엄청 잘 찍어주셨거든요. 제 아빠가 되게 좋은 니콘 카메라를 되게 큰 거 DSLR 가지고 계셨어. 그걸 들고 막 친구랑 아유 예쁘게 찍어야지 이러고 이제 막 뭣도 모르고 마이크 한 거야. 근데 거기에 그 벽화마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벽화마을에서 좀 이렇게 살짝 내리막길 있는 곳인데 막 엄청 내리막길이 살짝 애매한 내리막길이어서 저기다 삼각사 설치해서 저 벽화에 사진 찍으면 너무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은 거야. 헉, 이거 타이머 된다 이래가지고 그걸 세워놓고 이제 3, 1에서 나 이제 달려갔어. 달려가서 이러는데 걔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카메라가. 그 카메라가 그 돌바닥에 팡 꽂혀진 거야. 어떻게 될게요? 어떻게 되겠냐? 렌즈가 쫙 잘랐지요. 그래가지고 안에가 다 깨졌어요. 진짜 너무 멘붕이어가지고. 근데 그거를 아파트 너무 숨기고 내가 원상복귀를 시켜서 갖다 놓으면 될 것 같은 거야. 지금 생각하면 너무 죄송하지. 아빠가 엄청 속상해 하셨을 거야. 근데 웬걸? 그때 찍은 사진 다 잘 나왔다? 올리브 치아바타. 저 올리브 진짜 좋아합니다. 저는 피자에 있는 올리브 추가해 먹죠. 아니 너무 맛있다 이거. 오, 무조건 사야 돼. 나는 촉촉티소보다 이게 더 맛있는데? 정말 담백한 잡채. 올리브 향이 엄청 강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 씹히는 올리브 식감이 좋고 안에 이 생굴자가 하나도 안 짜. 심지어 여기에 살짝 마요네즈 발라 있는 거 정말 딱 좋아. 여기 야채까지 들어갔으면 더 대박이었겠지만 야채는 없어도 지금 너무 맛있어. 단 거 먹다가 이거 먹잖아요? 프레쉬. 뭔가 김치 먹은 기분이야. 백김치.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 친구의 이름은 카카오 순정. 왜 카카오 순정일까? 아 알아. 초코의 깨끗함 이런 거 아닐까? 순정. 말이 잘 돼. 네. 오, 들어간 느낌부터가 달라요. 뚜루룩. 야 이거 너무 달겠다 그지? 마지막에 먹어야 돼. 이걸 먼저 먹었으면 앞에 있는 거 아무것도 못 먹었을 거야. 그때도 입맛이었던 것 같아. 근데 생각보다 안 달다? 이 크림이 초코 크림이 엄청 쌉쌀한 달콤한 초코 크림이거든? 그래서 초코, 초코빵, 초코 크림 1타3 달아요! 얘 이거 흰 우유랑 먹어야 돼요. 지금 이 애들로 안 돼. 이 개인적으로 저는 김치랑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때 5년 전에 이거 먹었을 때 이렇게 나한테 되게 핀색이었거든. 이거 맛있다 이런 빵들도 있구나 했는데 워낙 지금은 다양한 빵들을 많이 먹어봐서 맛없다가 아니야. 얘도 진짜 이제 나한테는 당연한 느낌이야. 근데 여러분 이거는 결국은 여기서밖에 못 먹거든요. 이게 결국 대전에서 사와야지만 먹을 수 있는. 여러분 서울 식구들에게 준 빵을 샀어요. 한아름.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해가 저물지기 전에 소화를 시킬 겸 대전에 있는 한강 같은 곳을 가서 산책하고 사진도 찍고 놀고 그러려고요. 이왕 왔는데 당일치기라도 데이트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산책길 코스도 알려드리고 운동원 여기는 어디서 하는지 그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난 궁금한데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아? 난 궁금하니까 내가 할 거예요. 큰일 났다. 앞에 이신이 잡으러 다 왔다. 도망가. 경찰분들이야. 되게 멋있다. 도망가. 저 무장태인데 저 갑자기 한두 개야? 빨리 도망가. 아빠 카메라 깨트린 건 죄송했어요. 짜잔 여러분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요 일단 노을이 지고 있어요. 하늘 보이시나요? 이 묻진 하늘. 아무튼 여기는 우암사적공원이라고 해서 아까 저기 대전 시내에서 5km도 안 되는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무들이랑 같이 이렇게 보면서 즐겨보려고요. 왜 갑자기 러닝 원래 그렇게 안 뛰시잖아요. 아까 이렇게 뛰시던데. 아 이렇게
꽤 잘 돼 있다. 별로 올라갈까? 뭐 했는데? 내가 이런 데 올 때마다 느껴. 나 진짜 정말 좀 운동도 게을리하고 늙었나 봐. 여러분 이것 봐요. 길 너무 예쁘죠? 데이트하기 아주 좋은 코스 같구만. 사진을 찍어볼까요? 여러분 그새 늦은 밤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저녁밥 먹으러 왔는데요. 제가 돈까스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집의 이름은 바로 시민칼국수. 자 여기는 칼국수 집인데요. 여기 수제 왕돈까스가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그래서 저는 얼큰이 칼국수 하나랑 수제 왕돈까스 하나 먹었어요. 아니 시켰어요. 나왔습니다. 크죠 여러분? 와 엄청 두툼해. 자 나왔습니다. 얼큰이 칼국수 거의 장칼국수 느낌이다 그지? 오 양 많다. 자 일단 저는 돈가스 먼저. 되게 옛날 돈가스를 조금 더 도톰하게 먹는 것 같은데 소스가 의외로 새콤해. 진짜 수제 돈가스다. 가격이 싸. 도톰한 거랑 양도 두 단이 나오죠. 자, 국물. 우와. 생각보다 진짜 깔끔한데? 이게 보기에는 엄청 그런 뭔가 장칼국수에 막 이것저것 다 녹화하면 되게 걸쭉하면서 막 감자 으깨진 것도 막 느껴지고 막 뭔가 이것저것 되게 콜라보되는 그런 깊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콩나물 얼큰한 맛 같은 그런 깔끔한 육수 느낌을 살짝 걸쭉하게 만든? 면이랑 먹어봐야겠는데? 면이 안 먹어. 면이랑 먹어야 되네. 너무 맛있다. 오, 생각보다 되게 깔끔하면서도 은근한 깊은 맛이 느껴져서 맛있는 게? 그리고 면이랑 되게 잘 어울려. 이게 손칼국수는 아닌 것 같은데 얇은 면 식감이 되게 잘 어울리네요. 스카시랑. 맛있다. 이것도 해장이다. 해장이야. 예전 음식들이 해장이 잘 되네요. 다양한 느낌이 아니라 깔끔해 원조인데 거기에 쑥갓 향과 김이 딱 잡아줘요. 근데 되게 신기하다. 칼국수집에서 이렇게 수제 돈가스 파는 일이 진짜 드문데 어떻게 이런 조합을 만드셨지? 여기 되게 다양한 음식이 팔거든요. 두루치기, 조개탕, 수육 이렇게 파는데 두툼하죠 고기. 한때 얼큰이야? 한 달에 20만 근데 여러분 예전 친구들이 추천해준 곳 제일 많았던 곳 한 곳 알려드릴게요. 진짜 많았던 곳 중 하나가 오씨 칼국수. 오씨 칼국수는 이제 예를 들면 을왕리에 바지락 칼국수 시키면 이렇게 이만한 큰 대접에 칼국수 막 나오잖아. 거기에 이제 물총 조개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랑 따로 물총만 끓인 이렇게 물총탕? 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를 많이 시켜 먹는데 제가 워낙 조개나 이런 걸 많이 안 먹기도 하고 그러니 여행 굳이 가지 않았어요. 근데 많이들 찾아가는 곳 중 하나고 그리고 돈가스도 정말 많이 추천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돈가스를 무조건 가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뭔가 그래도 물론 돈가스도 대전에 맛집이 많겠지만 뭔가 더 대전스럽거나 뭔가 좀 대전 분들이 많이들 드시는 곳이 어딜까를 알아보다 보니 온 곳 중 여기가 된 거예요. 왜냐면 여기 돈가스도 있고 칼국수도 있으니까. 맞아. 근데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돈가스 집은 어디였냐면 갈마동 우츠 돈가스. 튀김 옷이 되게 백색의 하얀 돈가스인데 많이들 추천해주시고 저도 사진 보니까 진짜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휴무였어요. 원래는 거기도 넣을 생각이었었는데 그래서 겸사겸사 여기가 정말 적합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여기로 왔거든요. 근데 후회 없다. 되게 맛있네. 여러분들은 제거 참고하고 우츠랑 거기 오씨 칼국수도 한번 들려보세요. 되게 인기 많더라고요. 엄청 추천 많이 받았어요. 진짜 어느 정도냐면 당일이 너무 아까운 거야. 너무 먹고 싶은 데가 많더라고. 느꼈지? 생각보다 대전에 맛집이 정말 많구나. 근데 진짜 아쉽게도 제가 시간이 진짜 이번에 11월까지 조금 어려워가지고 또 오면 되지. 다음에 꼭 1박 2일 이상으로 와서 이것저것 많이 먹었을 거야.
밥을 말아 먹어. 너무 맛있다. 그리고 이름과 달리 얼큰이 칼국수 치고는 안 얼큰해. 아마도 안 얼큰해. 그래서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어린 친구들도 무조건 잘 먹을 것 같아. 안 매워. 살짝 솔직히는 스승이 파는 보통 과스소스 있잖아요, 기본. 그거랑 살짝 비슷한 느낌이에요. 거기에 좀 과일 소스 들어간? 그 달콤하면서 새콤해. 근데 새콤한 맛이 확 들어오는 소스. 근데 나는 이런 돈가스 먹었을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소스 맛이 딱 끝날 때쯤에 고기랑 튀김으로 느껴지는 후추 향이거든요. 이 돈가스에 후추 많이 뿌려준 밑간을 진짜 좋아해. 여러분 남은 이 돈가스 소스 하나로 제가 다 못 먹을 것 같아서 얘만 포장하려고요. 아 셀프 포장! 다 넣어도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던데. 여러분 차에 탔습니다요. 올라가면서 아까 낮에 샀던 농심. 농심 신라면. 농심 신라면 맞아 근데? 농심 진라면 아니야? 진라면이 그런 게 어딨어. 진라면 무시하지 마. 너 몰라? 진순이 진님이 하시는 거? 진님이 야 뭐야? 진짜 얼마? 진님이 누군지 몰라? 야 시원아 이런다 아이가. 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BTS 진님? 아니 그 진님인지 몰랐지. 나는 막 트로진 이런 막 청바지 말씀하신 줄 알았어. 아 너는 안 되면 이제 끝났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BTS 그 멤버 중에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진님? 자 여러분 빵이 되게 많아요. 근데 오늘 다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못 먹는 친구들은 냉동시켰다가 녹여 먹으면서 프로구이 하나씩 이렇게 간식으로다가 먹을 때마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도 제일 궁금했던 거 먼저 마들렌. 근데 되게 마들렌이 커요. 원래 마들렌이 제가 알기로는 이거보다는 좀 더 작은데 얘는 진짜 큰지 귀가 통통해가지고 맛있을 것 같아.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딱 씹자마자 한두 번 씹으면 카라멜 향 같은 게 확 느껴져서 그냥 무난한 맛이 아니라 우와 기본 마들렌 향이 이렇게 풍부하다고 할 정도로 되게 향이 이것저것에서 많이 느껴져가지고 안에가 달진 않은데 이 겉에 코팅된 이 달콤함 때문에 같이 어울려지는 달달함이 좋습니다. 위에는 설탕이 눈 밟는 식감처럼 이렇게 계속 식감이 이렇게 씹히니까 맛있어요. 그다음에 휘낭시에 먹어볼게요. 한창 휘낭시에 열풍이었을 때 진짜 맨날 먹었거든요? 그러다가 질려가지고 이제 한참 안 먹다가 잊혀진 지 오래될 때쯤 하면 또 이렇게 생각이 나네요. 와 오랜만이다. 초코휘낭시에예요. 딱 넣자마자 바삭을 넘어서서 조금 바삭바삭한 느낌에 안에는 빵이 부들부들해요. 오히려 휘낭시의 맛이 더 강해서 초코가 막 강하지 않으니까 더 좋아. 위에 소금이 있네. 근데 위에 하나 색깔 보이시죠? 이 딱 한 알 들어갔는데 그 한 알이 짭짤하면 푹 돌면서 또 난짠이 아주 지드러운 맛. 휘낭시 한번 빠지면 계속 먹게 돼. 그래서 맞아. 눈에 띄네. 너무 충격적인 비주얼이야. 너무 신기해. 달고나만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되게 도톰하게 올라가 있거든요 보시면. 근데 이 비주얼이 이거 어떻게 안 사? 나 그렇게 호기심 천국인 사람들은 이런 거 보면 환장해요. 눈에 띄네가 무슨 맛이 있더라? 이런 맛이던가? 이때 먹은 휘낭시에 중에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 단맛이 아주 그때가 돼가지고 저는 지금 단 거를 계속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 눈에 띄는 맛이 사실은 지금 막 와닿진 않거든요. 뭐 내가 아는 그 눈에 띄는 윗부분이 가장 맛있고 이제 아래는 파이스러운 그 느낌 있잖아요. 고소한? 버터리스러운? 근데 그런 느낌은 나지 않고 그 윗부분, 제일 맛있는 그 윗부분의 달콤함 있잖아요. 그게 엄청 가득 느껴지는데 그게 이 아래의 달콤한 휘낭시에랑 어울려져서 더 단맛이 극대화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미 입이 많이 다니까 너무 단맛만 나가지고 얘가 정확하게 이게 눈에 띄는 맛인가? 까지는 사실 지금 모르겠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눈에 띄는 보다는 달고나 휘낭시에라고 불릴 정도로 뭔가 그 이 위에가 이 위에만 먹었을 때 혀에서 사르르 이렇게 좀 녹거든요. 달콤한 달고나랑 같이 휘낭시에를 먹는 그런 기분 같아요. 그리고 얘가 제일 바삭바삭하지 않아요. 오히려 촉촉해요. 되게 수분감이 되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휘낭시에 자체가. 그거 알아요 여러분?
인왕시에는 살짝 얼려놓고 살짝 녹았을 때 먹으면 더 맛있는 거? 뭔가 이 바삭함이, 바삭해짐이 사라지고 쫀쫀하고 쫀득한 느낌으로 바뀌거든요? 뭔가 퍼지스럽게? 그래서 그렇게 먹었을 때도 진짜 식감이 좋단 말이에요. 인왕시에 좋아하시는 분들은 살짝 얼려가지고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너무 달아요, 저 지금.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당일치기 대전 먹방 여행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여태껏 했던 당일치기 중 가장 아쉬움이 많이 남는 여행이에요. 왜냐? 맛있는 집이 너무 많아서. 너무 먹어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한정적으로 이거밖에 못 먹어서. 그래서 조금 저는 그 부분에서 아쉽습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 여행의 묘미는 아쉬움이 나만 해도 생각나서 또 한 번 더 오게 되는 게 그게 여행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분명 대전을 꼭 한 번 더 오고 계속 오지 않을까, 맛있는 걸 위해서. 오늘도 역시나 대전 가기 전에 추천해주신 우리 신현지 분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지역 인스타그램 스토리 같은 데다 딱 올리면 또 거기 맛집도 많이 많이 추천해주세요. 또 거기 토대로 해가지고